조심 조심. 야! 어휴. 내가 무슨 죽을 병이라도 걸렸어? 왜 그래 진짜? 아이고 노산이어서 조심해야 한대잖아. 쉬어 무조건. 아이는 너랑 애들 셋이 쓰기에는 방이 너무 좁은 것 같다. 다음아 방 바꿀까? 야 안 먹어. 응? 나 뱃속에 애기 때문에 네 발목 잡고 싶지 않아. 예쁘고 어린 여자랑 결혼해야지. 네가 왜 나한테 발목을 잡혀? 거기다 난 애 둘이나 딸렸는데 한꺼번에 애 셋 생기면 그게 얼마나 이득인데? 됐어. 너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야 해. 그럼 애기는? 어쩔 수 없지 뭐. 어쩔 수 없다니. 고다홍 너 우리 애기 너 이상한 생각 하는 거 아니지? 너 그러면 천벌 받아. 세상엔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 많아. 그런데 넌 너한테 온 귀한 생명을 함부로 생각해?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? 결혼부터 하자고. 결혼? 너 나중에 후회해. 됐고. 뱃속에 애기한테 너 나쁜 짓 하면 내가 수찬이 수지한테 다 말할 거야. 네 엄마는 뱃속에 애기 죽인 살인자라고. 야, 만보가. 내가 너랑 우리 애들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책임질 거야. 내가 이제 네 남편이고 내가 수찬이 수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 아빠야. 그런 줄 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. 왜 저렇게 박력 넘쳐? 엄청 멋있네. 참 아름다우시네요. 미치겠네. 회장님, 여보. 나 진짜 여기 있고 싶지 않아. 내 맘 알죠? 저한테는 뭐 물어볼 거 없으세요? 참 많이 잘 드시네요. 잘 먹으니까 보기 좋죠? 아니, 그 어리시고 볼수록 아주 귀여우시네요. 형님도 참 병숙 아버지 알면 어쩌려고. 근데 취미가 뭐예요? 아, 없어요. 나승민 씨는 혹시 취미가 뭐예요? 독서요. 어, 저런? 어, 나도 취미가 독서예요. 야, 너 좀 취미 없다더니. 잘해봐요. 드세요. 어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이쁠까. 엄마가 니들 사귀는 거 반대해서 서운하지? 엄마가 뭐 걱정해서 반대하는지 아는데 뭐. 알면 그냥 사랑만 해. 그냥 실컷 연애만 해. 난 니들 결혼까지 가는 건 불안해. 엄마, 나 결혼까지 안 가도 좋아. 그냥 형주 씨랑 사랑만 한다 죽어도 괜찮아. 아무 욕심도 내고 싶지 않을 만큼 형주 씨가 좋아.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사랑하고 싶어.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면 결혼할 거야.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주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. 그러다 마음 변하면 이서방 그 못된 놈처럼 형주 마음 변하면. 변한다 해도 그 전까지는 형주 씨 옆에 있을 거야. 엄마, 나 자신 있어. 일도 사랑도. 형주 씨가 나한테 자신감을 줬어. 난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. 언니도 내가 니들 교제 허락 안 한다고 단식까지 하고. 어머니가 단식을? 나 여기 취직시켜준다고? 진짜? 그래, 우리 다홍이가 임신을 해서 이제 힘든 일 못해. 헐!
임신했어? 사귀는 사람 있었어? 나! 고다홍이 눈 높잖아. 헐. 둘이 언제? 고생만 한 우리 다홍이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거야. 우리 다홍이 나이도 많아서 노산. 어우, 절대 안정 취해야 해야. 오케이? 원샷 원킬. 아이고, 가게 한참 바빠 죽겠는데 어디 왜 돌아다녀? 이제 바람 났어? 당신 무슨 그런 흉한 말을? 아, 농담이야, 농담. 엄마, 아빠. 언니, 여기가 언니 놀이터야? 무단결근에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. 엄마, 내가 카운터 볼게. 이런 식으로 너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, 너 정신 못 차리지? 나 없으니까 매출 줄었지. 이쁜 내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 많았는데. 세란이 너 오늘부로 해고야. 엄마! 임장. 위조 졸업장으로 회사 잘렸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. 멋대로 안 나오고.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. 아팠단 말이야. 이런 힘든 일 처음이라 온몸이 쑤시고 아팠는데. 너 병났다고 해서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어. 언제까지 이렇게 남 속이고 지멋대로 살 거야? 언제까지 형님이나 우리가 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돼? 됐어! 이까지 가게 안 나오면 그만이야! 엄마 잘했어. 나이스! 나이스는 뭐가 나이스야? 가서 일해! 왜 너한테 놀려? 성수가, 병수가. 임장, 잘했어.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세란이 철들어. 아, 예, 강 회장님. 예, 아, 지난번에 투자해 주셔서 저희 회사가 상장도 하고 감사했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뵙고. 아, 바쁘시다고요? 예, 그럼 다음에 뵙죠. 예, 예. 젠장, 다들 핑계대고 만나주질 않네. 연결이 되지 않아? 왜 내 전화만 니들한테 연결이 안 되냐고! 마두서 어떡할 거야? 당신을 곧 찾아낼 거야.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. 찾아내기 전에 유인을 해서 확실히 끝장내줘야지. 마두스가 나까지 의심할까 봐 불안해. 당신도 나랑 똑같이 마두스한테 당한 거지. 나와서 돈 뜯어내려고? 아니요, 아니요. 영원히, 영원히 안 나타나겠습니다. 하기는 없애는 게 답이지.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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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, 제발. 내 인생을 너 때문에 망칠 순 없어. 영원히 애를 못 낳게 만들어서 내 말을 안 들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. 사랑한다고, 나만 사랑한다고, 부인하고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로 날 믿게 해놓고 자기 애를 가진 내가 거추장스러워지니까 차가운 수술대에 눕혀서
자기 손으로 자기 아기를 유산시킨 인간이지 마도스는.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자궁 척출까지 한 악마.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자기 손으로 뱃속에 자기 아기를 죽이고 자기를 사랑했던 나의 자궁을 드러낸 악마 마두수.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게. 여자로서의 생명을 짓밟은 짐승 같은 놈. 그러고도 날 자기 노예처럼 부리고 때리고 짓밟은 파렴치한 놈. 고아원에서 자란 나한테 후원자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나타난 이중인격자. 배우가 되고 싶었던 내 꿈을 짓밟은 악마. 죽어마땅한 살아서는 안 되는 악마. 그런 마두수한테 괴롭힘 당하고 짓밟혔던 조영숙은 죽었어. 악마 마두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더한 악마란 악마로 조하영이 태어났어. 이제는 내 인생을 망친 마두수를 끝장낼 거야.